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맡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마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저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명예가 주님과 멀어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왔으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안으로 근심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종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오 건강하시게 이 무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4번입니다.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 부서지고 낮아져도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음성,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듯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잠자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당장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최종적 구원에까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던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통제가 되던가요? 소망하는 만큼 통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불필요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징계와 무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담아두고자 하셨으며 예레미야가 파악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도입 문단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위한 준비. 진짜 설교는 16절, 17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상태와 그 이유를 소개해요. 그죠? 너희는 병들었다. 너희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희 부상은 중하다. 마치 전쟁에서 참패한 사람들처럼 은유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거듭 두 번 반복하여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된 원인을 밝혀주셔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16절,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너희를 붙잡아갔던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다? 노량물이 되게 하겠다. 일단 문맥상으로는 이런 내용만 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모든 악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는 뭐다? 뭐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무슨 일을 행하셨다? 14절에서는 징계를, 15절에서는 이 일을.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결과는 징계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설교하고 싶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행은 징계를 불러온다. 그 징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징계 후에 뭘 말씀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징계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징계 후에 회복을 말씀하셨을까? 징계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징계는 무엇의 결과다? 악행의 결과다. 악행은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그 징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징계에 없이 그냥 이렇게 얼러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징계 후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악행의 결과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징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볼까요? 어떤 모습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의 상처,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처죠. 30장 1절 2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미 약 14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 너희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희의 부상은 중하다. 너희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은 있다 없다? 없다. 재판관이 없다는 얘기는 재판할 만한 사람이 없다. 다 부패해 있다는 얘기죠. 다 부패했다. 너희의 상처를 위한 약이 있다 없다? 없다. 치료할 의사가 있다 없다? 처방도 없다. 처방은 치료할 의사라고 번역해도 돼요. 치료할 의사도 없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았다. 요즘 표현하면 뭐지? 어떤 의미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따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죠.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에게 복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림자 취급당하는, 다 두고 떠나버리는, 무시당하는 거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처를 표현하는 것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상처나 부상 등은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백성들의 삶을 소개해 주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이 처한 형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모양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꾸준히 드러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보수측이에요. 성전이 있는 한 안 망해. 옛날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뭐만 있으면 전쟁에 패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은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줄 알고 은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약궤를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아. 설령 망하더라도 2년 후에 금방 회복될 거야. 성전편. 반대로 개혁파, 진보파예요. 아니야. 성전이 있어도 망해. 누구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성전도 훼파될 수 있어.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개혁측이에요. 이 개혁측의 선두주자는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당한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보수와 진보, 성전편과 하나님편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편의 사람들은 진리였어요. 그러나 성전편은 범죄 온상이었죠. 그 결과 나라는 풍비박산, 풍전등화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볼까요? 14절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15절 볼까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같은 원인 부사제를 두 번 말하고 있죠. 현재 처한 형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현재 처한 형편 15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현재 유다의 상태. 그렇게 된 원인 두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A다시 원인 B다시 두 번 반복해서 대꾸로 얘기하고 있죠.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 원인, 처한 상태 원인. 이 두 번의 반복, 대꾸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행을 저지른 결과는 무엇을 면할 수 없다?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 징계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내렸다. 무엇을? 징계를. 또 중간에 뭐라고 했죠?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를 병행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행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원수들이 받을 고난을 네가 받게 했다. 원수들은 어떤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징계는
말 그대로 징계예요.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징계나 징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악행을 저질러서 그런가? 교통사고는 내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타이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100대 0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악행을 저지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해요. 징계는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긴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징계가, 징벌이 100% 악행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와 고난을 병행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징계라는 용어만 사용했다면 제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징벌로 받는 고난과 징벌과 상관없는 고난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모두 다 징계의 결과라면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악행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징계는 범죄의 결과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받는 징계에 한해서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성전이 있는 한 안 망해. 생활은 어떻게? 속된 표현을 좀 쓸까요? 개차반같이 해도. 행동은 개차반같이 해도 성전에 있는 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한 나는 안 망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게 하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한 나는 안 망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징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잘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다면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괜히 고생해가지고 구원해놓고 버리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냐 내가 확신한 구원이냐 그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면 결코 다시 구원을 박탈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 징계는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고쳐서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결과다. 미움의 결과다.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경찰에게 잡혔어요. 벌금을 내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찰에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벌금형 받지 않도록, 징역형 받지 않도록 수를 쓰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한 결과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했어. 내가 너를 징계했어. 내가 너를 징계했어라고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무엇의 결과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다. 고난은 범죄와 무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나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행에 대하여 징계를 말씀하신 후에 뭘 약속하시나요?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우리 개혁 개정이 그러므로 16절, 15절까지 내용과 16절, 17절 내용이 이 그러므로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접속사가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다. 징계를 행했다. 그러므로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너를 잡아먹는 사람은 누구?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사람들. 그러므로 앞에 징계가 합당한 건데 징계의 도구가 된 바벨론이 죽임당한다. 그러므로 잘 안 되죠.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접속사가 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도 많아요. 그러므로라고 번역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와 같이 그러나 등으로 다양한 뜻을 가지고 번역이 가능해요. 이 캔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처음 쓰여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와 같이 되니라. 이와 같이. 그때도 캔으로 썼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처럼 이라고 말할 때도 이 접속사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게 기계적인 번역이죠. 의미상 번역해보면 그러나로 번역하면 맞죠.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베풀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고쳐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캔이라는 접속사를 번역할 때는 기계적으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와 같이 그러나 등으로 문맥 속에서 이해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너를 먹는 자, 그 다음에 네 모든 대적, 너에게서 너의 것들을 탈취해간 자들, 탈취를 당할 건데 그 일을 누가 한다? 내가 그들을 노량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벌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노량물이 되게 만들겠다. 왜요? 도구면 도구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데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거든요. 그것도 범죄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악을 징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일은요.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여기 그들은 누구?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를 쫓겨난 자라고 해요? 너를. 유다 백성들을 쫓겨난 자라고 하며 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양보 부사절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들이 너를 무시할지라도 없는 그림자처럼 여길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줄 거야. 번역이 매끄럽죠? 지금 번역보다 조금 더 매끄럽죠? 자, 징계를 말씀하시고 나서 뭘 말씀하시나요? 회복을 말씀해 주셔요. 왜 징계를 말씀하신 후에 회복을 말씀해 줄까요? 너 열대 맞아야 돼. 그런데 열대 맞으면 종아리에 상처가 생길 거예요. 내가 약 발라줄게. 진짜로 약 발라주셔요. 왜 회초리를 때리고 약을 발라주죠? 머릿속에 생각은 되세요? 짐작은 가세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 뭐 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고쳐주겠다.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뭐 하지 마라? 징계받을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적 구원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징계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문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악행은 마음대로 저지르고 싶고 징계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악행은 마음대로 저지르고 싶고 징계는 받기 싫고 무언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죠? 징계는 싫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총체적 난관이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흠을 잡아 들보처럼 보고서는 이웃을 가라마시려는 거예요. 가라마신다는 것도 무서운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너를 공격하여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싫으면 징계의 원인이 되는 악행을 멀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적 구원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삼아야 할 끝밖에는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셨잖아요. 원수되었던 것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되었던 것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를 공격하여 나의 안전과 나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착하게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어서 그럴까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무엇으로? 자기 백성으로. 그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속량해 주셨다. 어디에서?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무엇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민족들보다 강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징계를 불러오는 악행을 멀리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형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징계를 불러오는 악행을 우리에게서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지예요. 징계받고 계시거든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셨구나. 징계를 싫어하지 맙시다. 징계를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조심이 돼서 더 안 하게 돼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징계받는 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뜨거워서 우리 주님을 우리 작은 가슴에 가만히 안아 보았으며 지금까지 그 주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그 가운데 구별해 두었다가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흠양해 주시옵고 험한 세월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 관리할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에 의도했던 대로 아름다운 일에 잘 사용하여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헌금을 잘 관리함으로 성도들이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마음속 깊이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복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휴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휴가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특송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보고 겸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안이 안녕. 오늘 주일학교 안 올라가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있고 싶었어? 예, 찬송가 57장 표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임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악행에 대한 징계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징계를 불러오는 악행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